내 피부를 부탁해. 프랭키와 친구들이 뭘 찾고 있는 걸까요? 우와, 뭐야? 진짜로 봤어? 어, 봤어. 분명 이 근처로 떨어졌는데. 어? 매일 궁에서 편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살만 찌고, 거기다 식사 때마다 기름지고 단 음식만 먹었더니 소화도 잘 안 되고, 이것 봐! 주름살에 뾰루지도 잔뜩 생기고, 이러다가 왕자님이 싫어할지도 몰라. 그런데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어? 내 정신 좀 봐. 쑥쑥! 어? 쑥이 피부에 좋다고. 그니까 이 추운 눈 속에서 쑥이 나올 리가 없지. 아, 근데 너넨? 고양이, 이 근처에 별똥별이 떨어졌다고. 별똥별? 응, 며칠 전에 별똥별이 내가 봤어. 와! 이리 와봐. 우와. 저기야, 저기서 좋았어. 뭐? 별똥별은 내 방에 뒀는데? 어떻게 생겼어? 그게 작은 돌덩이 같은데 군데군데 반짝이는 것도 박혀있고. 진짠가 봐. 한 발 늦었어. 다 들려. 보고 싶다. 어떻게 생겼어? 그래도 보여주면 안 돼. 보여줄 수 있기도 한데. 정말. 대신 나 좀 도와줘. 어떡해? 내 피부 좀 어떻게 해줘. 오케이. 방법 있어? 누구한테 데려가면 되잖아. 누구한테? 어떻게 알았지? 다 들린다니까. 그럼 우리 집으로 고고! 프랭키와 친구들은 별똥별을 구경하기 위해 신데렐라의 피부를 낫게 해줄 방법을 함께 찾기로 했어요. 어디 갔지? 누가 없어? 피노키오! 맞다! 피노키오! 피노키오? 응! 저때 쿠앙 두드러기 났을 때 피노키오가 낫게 해줬거든! 그치, 쿠앙? 그럼 내가 얼른 갔다 올게. 쿠앙이 이번에는 피노키오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피부 좋아지는 법이야. 당연히 알고 있지. 뭔데? 진흙백. 진흙백? 피부엔 고운 진흙백이 최고야. 진흙 피부에 좋아? 그럼. 고운 진흙을 얼굴에 펴바르면 얼굴이 뽀송뽀송. 알았어. 고마워. 문어 아저씨 호수의 진흙이 최고야. 저들어 바다로 갈까요? 들었겠지. 진흙이 어디 있을까? 진흙. 진흙 여기 있다. 저런, 저건 진흙이 아니라 배설물로 만든 거름인데요. 뭐했다? 이거 얼굴에 바르면 된대. 이거야. 그래, 얼른 바르자. 아니, 저걸 얼굴에 바르면 큰일 날 텐데 어쩌죠? 이렇게. 이 피아노 표 달걀!
어떡해요. 걸음 위에 달걀까지 구웠어요. 이게 뭐야? 아유, 피부가 더 엉망이 됐네요. 왜 이렇지? 걱정 말고 이걸 먹어봐. 먹어봐. 날로. 맛있어. 먹어봐, 신데렐라. 내가 이걸 왜 만들어줄게? 맛있다니까. 땡. 그럼. 혹시 피부에 좋아? 딩동대. 정말? 이 파프리카는 달콤해서 맛도 좋지만 무엇보다 건강에 좋아. 색깔마다 효능이 다른데 빨간색은 성장 촉진이나 병을 예방하고 노란색은 스트레스 해소에 금만이고 주황색과 초록색은 피부 미용과 비만에 당연 최고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신데렐라 피부엔 어떤 색이 좋을까? 초록색과 주황색? 그렇지! 우와! 나도 먹을래! 넌 스트레스가 되는 거 없잖아. 나는 요즘 키가 잘 안 크는 것 같아. 그러면 안 귀여워. 프랭키와 친구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아, 힘들어. 얘들아, 소포 왔다! 자. 누구지? 신데렐라다. 안녕 얘들아. 너네들 덕분에 파프리카를 매일 먹었더니 피부도 깨끗해지고 속도 너무 편하고 건강한 몸과 나의 이 아름다운 외모를 되찾았어.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담례로 내가 준 별똥별을 선물할게. 별똥별? 얘도 파프리카 먹었어. 엄청 예쁘네.